끝쪽에 길게 빠져요? 아니면은 끝에 길게 빠지지 않고 라운드 쉐입처럼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결정나요. 자, 여기 가이드 잡고, 자, 가이드 여기 자릅니다. 이게 가이드예요. 하나. 자, 피커 특징이 섹션이 없죠. 그래서 가이드 잘랐으면, 자, 오버 디렉션 해서 위쪽으로 다 땡겨서 잘라요. 그리고, 자, 가이드 자른 다음에 오버 디렉션 해서 잘랐으면, 다시 온베이스에서 한번 잘라요. 그럼 끝나요. 라인 설정 끝. 자, 그러면 여기서 양쪽 끝에 짧아져 있잖아요. 안 짧아져 있으면 그냥 스퀘어 쉐입 따라가서 똑같이 잘라주면 돼요. 이렇게. 안 짧아져 있으면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잘라서 안 짧아져 있으면 이렇게 자르면 끝난 거예요. 근데 짧아져 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살짝 라운드. 스퀘어 라운드인 거죠. 하나, 둘, 셋 자르면 하나, 둘, 셋. 못 자르면 될까요? 미디움. 미디움을 자르면 돼요. 자, 미디움 자르면 되는데, 자, 미디움 자를 건데, 미디움 자를 때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일단 귀에 꼽아봐요. 귀에 꼽고, 어떻게 하면 돼요? 길이를 설정, 뭐야, 왜 이래? 길이를 설정해요. 길이 설정해서 내가 잘라야 되는 길이보다 한 3cm 정도 길게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가이드를 설정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르는 방법은 더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모바일 잡았을 때 가이드 여기 밑에 있잖아요. 가이드 쪽으로 다 내려서 가이드 보고 자, 하나 잘라주세요. 그러니까, 밑에는 위로 들어서 자르는 거고, 위에는 내려서 가이드 선에 맞춰 자르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섹션. 마찬가지로 잡았을 때, 여기 구렛나루 길이 보고 그냥 따라갈 거거든요.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들어보면 밑에 이렇게 나와요. 두 가지의 가이드가. 이거는 여기서 내가 아까 이렇게 귀에 넘겼을 때, 여기서 자른 가이드랑, 방금 여기서 자른 가이드랑, 얘랑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잡고 여기서 이거 두 개의 가이드 잡고 그냥 잘라주면 돼요. 다운 베이스로 가이드 쪽에 맞춰서 커트 해주면 돼요. 그러면 미디움 끝났어요. 오버만 자르면 끝나요. 잡고 오버. 오버 마찬가지로 글하죠. 자, 여기 방금 잘랐던 가이드라인까지 땡겨서 잘랐던 그 구간 있잖아요. 거기보다 살짝 더 들어서 가이드보다 1cm 정도 엘리베이션 주고 그냥 잘라줘요. 이렇게 하나.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사이드 보지 말고 그냥 따라가면 돼요. 어떻게? 자, 여기 가이드. 여기 밑에 보면 가이드 나오거든요. 잡고 원래는 요 정도 잘랐었는데 1cm 정도 엘리베이션 더 주고 잘라요. 하나, 둘. 그리고 다시 여기까지 와서 들었을 때저 여기 구렛나루 가이드 있거든요. 그 구렛나루 가이드 맞춰서 1cm만 더 엘리베이션 줘서 잘라줘요. 그럼 끝났어요. 쇼컷. 끝. 이렇게 넘어가면 끝. 내가 설정할 길이보다 어떻게? 3cm나 2cm, 최소 2cm 이상 더 길게 자르면 되거든요. 여기서 자, 오버 잡고 자, 여기서 뭐 따라가라 그랬어요. 여기 가이드. 아까 잡았던 거. 그딱그 위치에서 여기 밑에 있거든요. 딱 여기 위치. 맞춰서 커트. 여기서는 스퀘어로 가야 돼요, 참고로. 백에선 다 스퀘어로 잡고, 자, 가이드 보고,
퍼트 했죠. 그럼 여기서 구렛나루랑 구렛나루 보고 연결하면 되겠죠. 이렇게 잡고 들어보면 여기 연결할 거 나오거든요. 아까 가이드 잘랐던 거랑 여기 스프레이가 좀 있어서 가이드 잘랐던 거랑 동일한 위치에서 커트 잡고 튀어나온 거 한번 정리해주고 덮어서 자 여기서 내가 가이드 아까 잘랐던 것보다 살짝 엘리베이션 줘서 커트 살짝 엘리베이션 줘서 커트 커트 자 여기서 보면서 커트 자꾸 커트 날이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웬만하면 웬만큼 질감을 잘못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안 뻗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좀 적극적으로 오량 줄여줘요. 그리고 여기 이제 돼지고기 감별사 중간 미디움 왔죠? 자 여기 부분 지금 보면 무게감 많이 쌓여 있어요? 적게 쌓여 있어요? 많죠. 그럼 여기는 무게감 줄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잡고 자 위에서 하나 둘 셋 하고 가위 뒤집어서 하나 둘 셋 우리가 질감할 때 잘 모르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턱을 없애고 싶으면 여기에서 윗방향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밑에서 반대 방향으로도 질감을 같이 해줘야 양쪽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돼요. 예를 들어 머리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위에서만 튜닝하면 이렇게 돼서 밑은 그대로 이건 남아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연결되는 부분들만 연결해주는데 이때도 자 머리에 이렇게 붓고 싶잖아요. 붓고 싶으면 튜닝이 날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뻗치고 두상 따라서 이렇게 붓고 싶으면 날이 이쪽 앞쪽으로 무조건 다 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여기 블렌딩 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블렌딩 하는 거예요. 앞머리가 좀 짧아서 약간 라운드 되는데 뭔가 뭐 이거 이해 못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막 사슴 커트만큼 엄청 정교한 그런 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살롱에서 약간 우리가 진짜 빨리 딱 베이스 커트 하고 뭔가 해야 될 때 수정된다면 여기만 수정되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고! 해보자.